네, 은총 씨 모시고 계속 아이바네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시장이 이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참 없는데? 네, 골드가 잘 없어요, 아이바네즈. 이게 골드로, 그죠, 금장이 들어가 있는 게 거의 없단 말이죠. 네, 네, 하얀색 기타면 네. 모르겠는데 또 네, 이렇게 검은색에다가 그래서 지금 보면 블랙앤골드는 잘 없네. 흑금 요 조합은 거의 없어요, 그죠? 네. 되게 엣지 있는 걸 좋아하나 봐요. 아니, 뭐 네. 깁슨이나 이런 데는 있었죠, 많은데. 그죠, 흑금. 근데 아이바네즈 흑금 보기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아주 새까만 바디에다가 금색이 딱 올라가니까 네, 네. 컬러링이 굉장히 네. 화려 해 보이는 느낌이 피카도도 까만색이고요. 네. 뭐 다 그, 여기 다 네. 시꺼매요. 뭔가 좀 그 되게 고급 외장재 사용해서 마감한 건물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뭐 화려한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우리 그 스콧 랩하게 네. 스콧 루페이지 네. 볼리비아에서 온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네. 닮은 상남자 기타리스트 맞아요. 어마어마한 기타로 저희가 봤었는데 거의 뭐 소리가 야, 잘 들리지? 네, 이런 네. 느낌의 네, 엄청난 전달력이 오지는 기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뭔가 이 또 외관이 굉장히 화려한 네. 그 같은 팀에 있는 팀 헨슨의 시그니처입니다. 네. 이게 보면은 이 스콧 랩하게는 약간 질라탄 닮은 그 네, 상남자 좀, 같은 외모인데 이 팀 헨슨은 보면은 엄청 약간 좀 여리여리하고 되게 사람이 느낌이 그냥 좀 차분해 보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또 막상 기타 치는 거 보고 말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도 약간 저기 질라탄 있다 좀 있지. 특이한 네. 그런 포인트가 있다 싶은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예요. 약간 네 그래서 좀 자기 세계관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있고요.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와인을 이렇게 들고 있어. 와인을 먹더라고요. 자꾸 기타 치다 말고 그 다음 장면으로 가면 자꾸 와인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 뱀파이어 아니에요? 뱀파이어? 약간 이상해 캐릭터. 그 피 아니에요? 피? 네. 네. 하여튼 이상합니다. 네. 그 아니야 둘이... 은총이가 더 이상해. 제일 이상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 네 개 시리즈가 다 김은총 시그니처 같아요. 아 촉촌 네. 네. 그래서 이 팀 헨슨과 이 스콧 랩하게 이 두 기타리스트의 조합을 보고 있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아웅다웅하는 그 조합을 보고 있는 것도. 네. 근데 팀 헨슨은 조금 플레이가 좀 더 트리키하고 되게 시크하고 독특합니다. 아~ 느낌이. 아~ 하모닉스 플레이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아까 제가 뭐 처음에 폴리피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조금 유머 감각이 있는 되게 독특한 리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팀 헨슨이 좀 주로 많이 구사를 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박자 쪼개는 그 느낌도 되게 특이하고 그리고 그 주법을 구성하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뭐 보통 일반적인 그런 형식을 좀 파괴하는 느낌의 연주들이 좀 많아요. 앞으로 소개시켜드린 그 두 밴드가 네. 그 풀게인을 잘 안 써요. 풀게인을 안 써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조금 더 크런치하고 네. 그 사람들은 거의 생톤에 가깝고. 네, 그죠. 이게 뻑뻑한 걸 좋아해요. 네, 네. 촉촉한 것과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네. 자, 팀 헨슨 시그니처 THBB10 모델은 가격 역시 동일하게 178만 9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9cm, 무게는 3.21kg, 두께는 43+2mm, 10프레트 뚫는 76mm인데 이게 보면은 3.21kg가 지금 이 시그니처 시리즈 4개 중에 제일 무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컴팩트하고 가벼운 기타를 그런 걸 선호하는지 알 것 같네요. 네. 네, 바디는 아메리칸 베이스도 사용이 되어 있네요. 네. 네, 그리고 4개는 로스티드 메이플 아재 오버 CCM인데 이거 전부 다 동일합니다. 네, 네. 네 뒤쪽으로 돌아가서 네 뒤쪽에 이제 이 고토 MGT 락킹 헤드 머신이 이쪽은 금장이고 이쪽은 네. 또 메탈이에요. 그건 항상 저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신기합니다. 네.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터스칸 노트 41.986mm의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 역시 로스티드 메이플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4 전부 프렛에 픽업이 이 노토리어스 픽업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벨벨이 나왔잖아요. 벨벨이. 트루벨벳 이그노. 근데 이번 시간에는 노토리우스 3로네요. 넘버 3. 그렇습니다. 네. 슬퍼하지만 노노노. 노노노노. 노노노. 악명이 되게 높은 사람. 그렇습니다. 네. 악명이 높은 노노노 픽업 세트를 그렇죠. 가지고 있고요. 원 볼륨 원 톤의 5B 픽업 셀렉터 그리고 네. 브릿지는 고토 T150이 네. 트레몰로 그리고 특이 사항 역시나 야광 인레이 네. 전부 다 이번에 야광 인레이 가지고 있어요. 다 인레이. 네 그렇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어떤 네. 느낌인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거 미니 험버커라고 그래야 되죠? 네 지금 네. 미니엄이죠. 미니엄에다 전부 다 립스틱 커버로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노노노 네 노노노 네. 맥그리거 픽업이죠? 네 이게 트윈 리버브하고 잘 어울리네요.
약간 이게 속이 빈 그 공갈빵 네. 같은 소리 나죠? 약간. 예. 텅텅 빈 소리. 어, 그렇죠. 좋다. 더 빈. 네. 어, 감성 독특하네요. 이게 독특한 건지 그 볼리비아 기타리스트가 독특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얌전하네요. 팬더 같아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그 팬더 비닐 소리 같아요. 네. 네, 살짝 있죠. 네, 마샬이고요. 어, 독특하네요. 완전 팬던데? 어우 이거 봐 이 잭잭 소리. 뭐 야 이 씨 소리가. 까지의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 클린톤 자체가 좀 톤다운이 네, 돼 있고 네. 좀 이 얇아요. 좀 느낌이 그 위쪽이 그리고 그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팬더에서 들을 수 있는 그 디테일한 그 비닐 소리 같은 거 있죠. 그래서 팬더 커스텀샵 소리랑 데닐렉트로 소리랑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세계관이 독특합니다. 확실히 네.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 조금 빠져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트윈볼브의 오우 마샬 오. 게인 강렬한데 그 느낌이 무게감 자체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무게감이 아니고 이 위쪽이 네. 뾰족하게 착착 네. 이런 느낌. 네. 거의 약간 단검 같은 느낌이네요. 요거 아마 메이킹 하면은 네. 좋은 소리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 막 클린톤 조금 뭔가 네. 뭐지? 뭐. 이런 거. 네. 좀 팝 쪽으로 활용하기가 좋겠네요, 이거는. 네. 아까 같은 세팅으로 한 거에 스쿨 랩하게 들었을 네, 때는 완전 축축 하더니 오 촉촉하네요. 네, 이거 정말 촉촉합니다. 네. 아 둘이 네 기타가 좋네 내 기타가 좋네 싸울만하다. 세계관이 워낙 달라가지고. 그리고 이게 패킹 이게 지금 시계지를 걸었는데도 이제 뭔가 터치에 따라서 이게 좀 민감하게 좀 더 반응하는 것 네. 같긴 해. 그 친구 볼리비아 친구는 야 그죠. 네. 와 이런 달려지는 소리 잡았네. 이런데 그렇죠. 근데 얘는. 야, 개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어, 맞아요,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좀 그 기타 좀 빠꼬 없는 느낌. 이게 약간 조심스러운 느낌 좀 있죠. 오, 섬세하네요. 괜찮은데. 네, 좋아요. 네. 네, 섬세한 느낌. 정말 딱 은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섬세한 느낌, 좀 야들야들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잘 살아있는 팀 앤슨 시그니처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바로 MR에다가 묻혀서 본격적으로 사운드 모니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확실히 이 네 개의 기타리스트가 정말 그 각각의 아티스트적인 네, 그런 특징들을 잘 잡아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엄청 다 괜찮아. 지금 보면은 다 막 9.0대 거의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양질의 그 퀄리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세계관이 확확 다른 기타들도 되게 보기가 힘들거든요. 이번에 이 네 개의 시리즈는 정말 잘 나온 시리즈예요. 네, 여기.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싱싱어면 비슷한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뭐 완전 달라요. 다 다른데. 하여튼 참 신기한 네 그런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조평 하나 드릴게요. 지난 시간과 동일한 2488화입니다. 쉑터의 BH1 스탠다드 24 모델이었는데 여기에 스바스케님 제가 전에 한 줄 평 남긴 거 기억하시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안 사는 자가 강한 자다. 한 줄 평 이젠 안 속는다. 아무리 꼬셔도 안 산다. 아니 이거 약간 지금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에요? 아니 아예 안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디서 살 줄 고민을 해야지. 아무리 꼬셔도 안 사면 어떻게 지금 약간 노선을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주객 전도가 된 스바스케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따 꼭 사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그분 볼리비아 분 의문의 일패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다 저 자꾸 볼리비아 기타리스트 의문의 일패. 네. 이름이 뭐 아 이름을 스콧 랩하게 랩하게 랩하게님 네. 의문의 일패. 네 한 줄 편드리겠습니다. 섬세함이 오지는 기타. 섬세함이 오지는 기타. 기타. 네. 네. 오늘은 이렇게 다 오지는 시리즈로 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그 이 폴리피아에서 이 스콧 랩하게가 약간 가가지고 실제로 제일 최전선에서 싸우는 어떤 장수의 느낌이 나고 이 티멘슨의 느낌은 좀 군사의 느낌이 나요. 아, 좀 멀리서. 네, 멀리서 약간 이 판을 짜는 약간 네.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전략 기획 실장. 전략 기획 실장. 하겠습니다. 제갈량 뭐.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점수를 써놨네, 뭐가. 자, 몇 대 몇? 9.0, 9.0, 9.5. 오, 9.5 주셨네요. 또. 네. 9.0, 9.5, 9.0. 오늘 그럼 오늘의 최고. 네. 저는 이게 점수.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뭔가 이렇게 디테일한 어떤. 네, 네. 이거 필요한 거 아니죠? 네. 평균 9.5이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네. 오늘 은총 씨가 이렇게 점수를 주심으로써 지금까지 네 대의 기타 중에서는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네. 평균 9점대 초반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후후. 아기 사무가 속도 눌러요. 구독 꾹 좋아요 꾹.